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의 부활하신 영광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산상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마치 그때와 같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식기도가 많은 분들이 배워갈 만큼 유명한 것 같아요. 한국의 오산리 금식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라고도 하고, 근데 그 금식기도가 기도원에서 정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에 신화적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 그런 걸 쓰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을 뵀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부목사님이셨다가 어떻게 이 목회를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야겠다 해서 금식기도를 40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지를 못하셨던가 봐요. 또 한 번 40일을 하셨대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제가 정말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금식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 만나면 껍벅 이렇게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두 번째 40일 금식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대. 은사도 능력도 임하지 않았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그리고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그들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탁월해야 되는 면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대조해서 이 서기관들의 해석 체계에 대한 대응을 여섯 가지, 살인에 대하여,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하여 그들보다 깊이가 있고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를 하면 안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때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이 세 가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 쓰고 연극하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은 꼭 해야 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리고 그들의 정월, 신년이죠. 그때는 또 한 번 금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은 두 번을 해야 돼요. 속죄일과 신년에 나팔절이라고도 하는 신년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더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아주 자랑하듯이 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무시를 하려고 하다가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금식에 약하기 때문에 정말 금식을 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 그 학생들을 굉장히 아주 잘 가르치고 유명해진 교회의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비결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는 거래요. 어떤 분이 자꾸 제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그게 은근히 저한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잘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번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좀 해봤어요. 근데 금식한 날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뭐 책을 읽으려 해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건 안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건 그 의보다 더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정말. 근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겉으로는 회치를 하듯이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방탕한 게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채워지질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없기 때문에 또 눈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에 허기진 것과 목마른 걸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거를 채우는 방법을 찾은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기로 그걸 마시고 먹으면서 그나마 자기의 자존심을 버티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종교사회라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의에 올바르고 높여서 인정받는 기준이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조금 더 고생스러워도 내면에 허기진 걸 채우기 위해서 두 번씩 금식하고 더 뭐 나서서 좀 일을 하고 그렇게 지역의 유지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볼 때는 정말 정말 어리석은 사람 눈앞에 쇼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들은 금식을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찡그리고 좀 아주 그 어려운 듯 힘든 듯 누가 여쭤보면 왜 그렇게 요새 힘드세요? 아예 참 금식 좀 안 할 수 그 뭐 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광고 다 해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진실로 말하노니 자기 상 다 받았다.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 끝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안 되죠. 우리 길어야 한 80, 90 사는데 여기서 상 다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데 딱 임종한 때부터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 그 보물 같은 모든 것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게 그리고 사귐을 추억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뇌리의 기억 속에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과 연합했던 것, 그분이 나 만나주셨던 것, 그의 사랑을 느꼈던 것,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것, 약속을 주셨던 것, 그 열매를 거두며 감격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쌓인 추억과 그분과의 깊은 사귐들이 하늘에 쌓여 있어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또 전화하고 관리하고 또 뭐 좋은 공부해서 또 재산을 통해서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쌓아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사진을 올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쌓은 건 없어요. 보물이 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생각하고 신문에 난 거 생각하고 내 이름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에다가 내 상해를 무게를 보물을 쌓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자주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좋고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고 우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영원한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재물도 하늘에 쌓고 모든 관계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외식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의 눈앞에 쇼를 안 해도 허기지지 않고 자유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랬어.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금식할 때 혹 금식을 하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거는 특별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해라. 금식하는 티 나지 않게 해라. 안 그런 척 해라는 거. 그래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금식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 칭찬받으면 상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쌓았습니다. 하늘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여러분 보고 계셔요.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금식할 때 목적도 알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듣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금식이 떠올랐어요. 금식하는 것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요. 저는 금식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금식을 21일 두 번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 지금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21일을 한 번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들려올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 그런 생각 날 듯하면 아예 다른 생각합니다. 40일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1일 금식을 해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 생애에서 아마 제 생애를 완전히 바꾼 전환점들이 그 21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3일을 금식했어요. 3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요거 마지막 떡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 사렙다 과부의 말씀이 딱 생각나서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떡을 요구할 때 먼저 떡을 주듯이 재정 얼마 안 남은 이 교회 마지막 사역을 시카고에 유익한 세미나 하나를 제가 가진 것 중에 유익한 것을 공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안 되면 문 닫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3일째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에 3일을 그냥 감사만 하는 기도로 3일을 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한국 가서 어떤 분이 1년 재정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 닫을 거가 1년을 버텼는데 그 1년 사이에 교회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아주 선명하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오케이 딱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확 임하는데요. 지금도 그 느낌이 그리워요. 와, 기도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들으시는구나. 세 가지를 다 응답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교회를 살려주셔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분명히 명시는 안 했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금식을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속죄일, 뭐 나팔절, 뭐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뭐 일주일에 두 번 하듯이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는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던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따라 제자된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금식 안 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두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몇 번에 걸쳐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하고 대중들도 질문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같이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절기의 그 속죄일 같은 정말 중요한 절기에 물론 속죄일은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들 동의하는 이러한 나팔절에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랑하고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니 금식하는 거 보았느냐? 그건 아주 축제잖아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아주 극에 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7일간. 그래서 이때는 어떤 그 종교적 의무 같은 것도 좀 예외를 시켜줘요. 그만큼 즐겁게 기뻐하는 특별한 기간에 혼인잔치,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신랑이 되시고 그 백성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리라.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도할 때, 그 고난에 깊이 참여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절 같은데는 절제하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언제 금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유대주의처럼 어떤 정한 때에 절기 때에 뭐 몇 번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혹 금식을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떠난 것처럼 느낄 때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목마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애타게 주님이 늘 계시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아 깊은 영적 침체했을 때 혹 금식하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 때에 금식하면서 자기의 모든 정욕, 인간의 명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낮추어서 온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자 인도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해지는 의미의 금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굉장히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진짜 주인공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고 세계사를 바꾸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안디옥을 교두보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경락고에서 비행기가 출격하듯이 이 위대한 시작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유럽이 바뀌고. 그런데 이 시작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그 모임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나라에 섬기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혜와 명철로 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완전히 주님으로 주권자로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을 겸비함으로 금식하는 몸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못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역사를 바꾸는 그건 구약에서부터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고자 했던 아주 웅대한 비전이거든. 그거를 드디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금식과 기도를 통해 보냄을 받고 성령의 특별한 보냄을 받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돌아오기 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떠나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죽었고 주님께만 맡깁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금식은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지혜와 계획으로 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우리의 명철은 하루 앞도 모릅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릇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외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도 내면에 채워져서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쇼하지 않고도 진실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성경 공부해서 배웠고 교리적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거 아주 중독돼도 우리는 아주 너무나 뼛속 깊이 중독돼 있어서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자매들은 절대 민낯으로 여기 못 옵니다. 정말 몇 번을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야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어떻게 감히 얼굴을 민낯으로 나옵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저도 넥타이를 맸다가 거울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서 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세 번씩이나. 여러분, 넥타이가요, 안 보여요, 저한테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노란 걸 매셨어. 이런 얘기 들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를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와의 관계를 우리가 쌓아가는 것에서 차근차근 점차로 회복이 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외식하지 말아라 하는 거, 구제, 기도, 금식, 그 세 가지는 모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짧아요. 그냥 길질 않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기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만 길게 좀 덧붙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숲속에서 늪에서
엑소더스에서 하나님 전능자의 눈빛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기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실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종교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쇼하지 않고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매일매일 초대교회 세 번씩 하늘에 계신 아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마음 중심 깊은 곳을 하늘에 계신 아빠와의 교제 속에 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빠, 나의 아버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일용할 양식도 맡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에서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하늘에. 이것이 점점 우리 속에 깊어지고 커지고 무게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표적을 보면서 와, 확신이 생기고 더 하나님과의 추억이 견고해지고 늘 하늘에 내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주님이 있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고 사귐이 있고 하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채워져서 점점 진실해지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유하고 꼼수 부리지 않고 그게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죠. 저 사람은 진실해. 속과 겉이 같아. 쇼하지 않더라.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할 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기도에 약한 사람이고 금식에 약한 사람인데 22일 금식 기도한 내용은 다 아시지만 언제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저는 전도사 때 개척했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두려운 말씀, 너는 내가 쓰지 않는다. 네가 무언데 감히 내 교회를 닫느냐. 나는 성경 봉독도 안 시켜줄 거다. 그 경고를 듣고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21일 금식 기도를 한겨울에 시작했습니다. 딱 한 가지 회개만 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21일째에 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정말 두세 시간을 몸부림치고 비명 지르듯이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저의 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보는 순간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그 죄를 용서받기도 전에 기도굴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살면 다 세상을 더럽히니까 저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누워서 나는 동서하리라 그렇게 정말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추워서.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 졸졸 떨면서 이걸 어찌하나. 뭐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죄는 드러났는데 아직 용서를 못 받았어요. 뛰쳐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찬송가를 막 그냥 정처 없이 넘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그 찬송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게 내 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요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데요.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죄인이 그 복음의 핵심을 듣는 순간 그대로 쓰러졌어요.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정신을 잃었는데 꿈속에서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입었던 옷을 아주 교만했거든요. 그때 그 옷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이만한 미국 바퀴 그게 설사살살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그래서 그 쓰러졌던 사람이 소름이 끼쳐서 다시 깨어났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구나. 근데 그 생각하고 있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쓰러져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입에서 쫙 하고 뭐가 나오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 아, 그 순간에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다시 강대상에 세워주시겠구나. 주님, 저 정말 배울 만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혼자 목회하다가 이 철없는 전도사 이 짓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배울 만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인도해 주신 분이 정말 한국에서도 가장 탑클래스 중에 한 분,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 연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밑에 가서 부교역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금식하고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금식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구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상상도 못하는 역사에 그만한 큰 역할을 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베들레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정말 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깨트리고 상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틈만 노리고 있는데 뭐 건수 하나만 생기면 그냥 그거를 덧나게 하고 곱게 해서 결국 그냥 갈라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이걸 우리가 몇 번 겪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말씀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에 권능이 없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금식이 약하고 올해는요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은 듯 합니다. 우리가 약한 곳, 뒤처진 곳에 아말렉 족속같이 사단이 공략하고 물고 뜯어 무너지게 하는 것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을 때 일꾼을 세워주시고 교회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찢기고 상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다시 위로 열매를 맺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우르치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